안녕하세요, 란장이TV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가까운 산행을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예요. 저희 아들. 아들이 또 아빠랑 운동 삼아 산을 다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힘드니까 가볍게 운동 삼아 낮은 산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클럽입니다. 아, 저희 아들이 아빠가 유튜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뭐 성형클라스라고 유튜버를 지금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린이용 저 유튜버인데, 한번 도전하는 것 자체로 저는 응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진짜죠, 아빠는. 오늘은 아빠가 산에서 어떻게 산행을 하는지 그 영상을 담아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산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지에 가서 또 그 난초에 대해서 그 아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좋은 경험을 써주기 위해서 같이 산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산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 안경에 눈에 찔리지 말라고 보호장구랑 이렇게 아빠 옷이랑 장화는 할머니 장화입니다. 장갑까지 다 끼고 가방도 메고, 가방에는 할머니 가방인데 음료수하고 아들 먹을 것만 있어요. 자,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저도 어릴 때 좀 산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근데 그 경험이 엄청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여기 이 산은 제가 가보지 않은 산인데 여기서는 한 30분 정도만 한번 경험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난초가 다만 한 군락지라도 나와서 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미 꼈어요. 우선은 산행하면서 개체가 나오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 벗어야 돼. 자, 이따 산 속에서 뵙겠습니다. 산행 5분째. 현재 모습입니다. 너무 높아요. 좀 싫어요. 너무 높아요. 눈이 붙었네요. 일로 오세요. 아빠 뒤로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성현이도. 너 여기서 오늘 에너지 다 쓰고 가면 일찍 가서 씻고 바로 잘 거야. 봐봐, 여기까지 올라와 봐. 벌써 산이 저렇게 멀리 보이잖아. 멋있지? 일로 와. 좀만 더 와. 저번에 탔던 산은 아무것도 아니지? 1초도 없어. 1초도 없어. 여기 지금 그 어떤 에라님 분은 아니고 머위를 캐시는 어떤 분이 여기서 뵀는데, 만나 뵀는데, 그분이 이쪽은 난초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아, 밤도 안 나왔어? 근데 다 왔어요. 여기 정상이, 저 앞에가 정상이에요. 높은 산 아니에요, 여기는. 좀만 더 오세요. 좀만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제가 이쪽을 찾는 이유는 햇빛이 일주일에는 괜찮고 타보지 않았던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낮은 산을 타요. 오늘은 제가 높은 산을 못 갈 것 같고, 근데 이쪽에 난초가 없다고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난초 나옵니다. 난초 나오는데 이제 생강 자리가 나오겠죠. 뭐 대주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지역은 그렇게 많은 대주가 없고요. 전수 지역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대주 찾는 자리를 가려면 좀 높은 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 아들을 제가 케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까운 요 낮은 산만 좀 탐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힘들어요? 벌써 힘들어요? 7분밖에 안 탔어요, 산. 아직도 7분이야. 아, 이제 7분이에요. 이제 그 산 정상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예요. 먹고. 우선은 개체 나오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먹고? 벌써 먹어? 뭐를 먹어? 아, 알았어, 알았어. 먹어, 다 먹고 살자 하는 건데 먹어야지, 그럼. 알았어요. 아까도 우유도 두 개나 먹었잖아요. 빨리 올라와. 이제 또 개체 나오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다 왔어. 뭐야? 일로 와. 정상 다 왔어. 산행 10분째입니다. 산행 10분, 15분, 20분 정도 됐네요. 야, 아들이 몰골이 채채하네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 일로 오세요. 여기 양지 쪽이 너무 발라서, 자, 저쪽에 이렇게 강이 보입니다. 금강이고요. 이렇게. 아, 경치 좋다. 경치는 좋지. 올라오니까 어때요? 올라오니까 어때요, 성현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빠가 어떻게 타는지 알겠어요? 네. 왜? 어떻게 그냥, 타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게. 힘들게? 응. 뭐 이거 힘들지도 않네. 힘들지도 않네? 힘들지도 않네. 뭐. 힘들지도 않네. 근데 너 왜 땀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아, 너는 땀 많이 나지. 자, 난초는 안 나오네요. 그냥 어떤 그 산을 타시던 분이 난초는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난초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고 그냥 오늘은 운동삼아 여기까지 오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난 이미 틀렸어. 난 이미 틀렸어.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했어. 빨리 와. 아빠 따라오니까 재밌잖아요. 운동해야 돼, 너는. 아, 이제 좀 그늘로 가서, 힘들어하니까 좀 쉬었다가 음료수도 좀 마시고, 예, 또 한번 또 오늘은 아들 운동만 좀 시키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이쪽 그늘에서 좀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쉬고 있어요. 어때? 힘들지? 아빠 얼마나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성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극한 난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산 타냐고? 높은 산이지. 이건 높은 산 아닌데? 낮은 산인데? 아빠 이거 먹을 때 이렇게. 어때? 많이 힘들지? 다음에 또 탄다고 안 할 거야? 다음에 안 할 거야? 같이 탄다고? 왜? 할 거야? 근데 너를 데리고 다니면 아빠가 난초를 못 풀 것 같은데. 어? 아빠가 지금쯤이면 이 산을 벌써 다 타고 아빠 막 날라다녀, 달려다녀. 이제 하도 많이 산을 타니까 아빠가 이 정도 산은 그냥 막 다녀. 힘들지도 않아. 나 힘들어 죽는데? 그 전부 다 높은 산 아니야 이거? 이건 낮은 산이지. 아, 저 전부 다 저번에. 저번보다는 높은 산이야. 그럼 높은 산이지. 너한테는 높은 산일 수 있지. 그래서. 다음에 또 탄다고 안 할 거야? 탈 거지. 탈 거야? 아빠는 그걸 원해. 아빠는 이 산은 뭐 산도 아니라며.
아빠한테는 이제 낮은 산이지. 근데 왜 처음에는 힘들었지. 아빠도 너처럼 힘들었지. 근데 아빠가 이 산을 왜 타는 줄 알아? 돈 벌려고. 아니, 먹고 살려고. 아니, 유튜브 찍으려고. 유튜브도 유튜버지만 목적은, 아빠 목적은 운동이야 원래가. 삐쩍 말라있는데? 아빠 삐쩍 말른 거? 응. 근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 산행을. 근데 산을 많이 타니까 오히려 살이 더 빠지는 것 같아. 아니, 산 타는 것보다 그냥 밤에 밖에 나가서 축구하는 게 더 낫잖아. 축구는 해도 좋은데, 아빠가 옛날에 축구했잖아. 축구할 때는 아빠가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종아리가 햄스트링이 나가는 바람에 이걸 다시 산을 하는 거야. 아빠 너 어릴 때는 맨날 일주일에 세 번씩 축구하러 나가고 했잖아. 근데 이제 아빠 나이가 그 젊은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몸싸움하고 할 그런 건 상황 찍는 때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빠가 산행을 하는 이유고, 그리고 아빠가 맨날 운전직만 하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성현이한테나 누나한테 아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야. 아빠는 운동 삼아 난처도 보고, 근데 힘들어도 5년 후에랑 한 10년 후에를 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 어른 될 때까지 계속 줄 거예요? 아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나중에 좋은 거 캐면은 나 어른 되면 반띵 해줘. 반띵? 아빠 너 다 줄게. 아빠가 뭐야? 아빠는 니네 유튜버. 유튜버를 가장. 떠나서 가장이야, 가장. 아빠는 가장이기 때문에 너가 해달라는 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해줘야지. 근데 아빠는 아빠가 너를 산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운동. 운동도 운동이야. 돈? 돈도 돈이야. 아빠가 성현이를 이쪽으로 산으로 데리고 온 이유가 성현이는 어떤 거일 것 같아? 주인공? 주인공? 여기를 봐봐, 아빠 봐. 아빠는 맨날 산을 타지, 주말마다. 그러면 아빠는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갈 때마다 좋은 난초 캐볼까? 아니. 갈 때마다 좋은 난초 캐면은 아빠는 그쪽으로 해야 돼, 난초로. 근데 아빠가 1년에 100번 정도 산을 타, 따지고 보니까. 근데 100번 중에 정말 좋은 거 캘 때는 10번도 안 돼. 10번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도 100번을 계속 타. 그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돈은 아니야, 아빠는. 돈도 돈이, 나중에는 돈도 그런 것도 있겠지. 그거 거기 포함이 돼 있겠지. 운동? 운동.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 아빠 그냥 직장 생활 해도 되는데, 먹고 살긴 건 그건 걱정 안 해, 아빠는. 근데 아빠는 그거야. 절실함. 절실함? 그러니까 이제 절실함이 뭔지 알아? 몰라. 노력한다는 거야, 그냥. 운동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운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이지. 어렵잖아. 100번을 탔는데 진짜 막 안 나와. 난초도 안 나오고 좋은 것도 안 나오고 막 그래. 머리 고개 들어. 그런데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힘들지 않아? 힘들지. 반복적으로 힘들지. 그래도 반복이 지치면 안 돼. 근데 성현이는 지금 영어학원 다니지? 영어학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가야지. 응? 봐봐, 잘 봐봐. 아빠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누나 노래 잘해 보대. 잘하지. 잘하지. 응. 그러면 왜 잘할까, 누나가 노래를? 노력해서. 그래. 성현이는 지금 아까 아빠가 원했던 거는 이렇게, 오늘은 낮은 산이야 여기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여기 왔을 때 성현이가 아까 아빠가 성현이한테 물어봤어.
여기 오는 이유가 너 다이어트라고 했잖아. 그러고 다음에 지금 힘들었지 오늘. 다음에 힘들었다고 또 안 온다고 했으면 아빠는 성현이를 안 데리고 왔을 거야. 성현이가 또 오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나중에 또 한번 이제 한번 데리고 올게. 근데 성현이도 무한의 계단이랑 게임을 하지? 그리고 뭐를 하고 있어? 보고 벌어요. 게임 뭐 하고 있어? 많지. 포켓몬고? 응, 포켓몬고랑 응. 근데 많지. 봐봐. 결과와 원인이 뭔지 알아? 뭔데?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지금 성현이가 포켓몬고 게임을 잘하지? 게임 잘하진 않지. 잘하지. 너 아빠보다 잘하고 엄마보다 잘하고 네 주변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성현이가 그 무한의 계단 처음에는 잘 못했지. 근데 가면 갈수록 네가 그쪽에 시간을 많이 썼지. 게임을 많이 했지. 그럼 어떻게 됐어 지금? 지금 최고 기록만 했겠지. 최고 기록 많이 깼지. 그런 게 뭐야? 너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한 거야. 공부는 안 했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 게임에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야. 누나는 노래를 좋아하겠지만 노래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 누나도. 그러니까 하루 시간을 공부를 그쪽에 더한 거야 누나는. 연습을. 너는 그 결과가 그거야.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게임에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야 게임. 그거를 네가 공부에 쏟았으면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수 있어. 네가 운동을 남들 네 친구들이 너보다 날씬한 애들 그런 애들은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니까 너보다 그렇게 한 거야. 이게 결과는 원인을 무조건 따라다녀. 너 어차피 그래서 아빠가 산을 가는 이유가 언젠간 아빠도 언젠간 좋은 난초 소장하고 그 소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하는 이유가 다 너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너하고 누나랑 아빠도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다 그런 거야. 근데 응. 나 게임을 워낙 많고 응. 하는 게 많고 잘하는 게 많고 이러니까 응. 이제 투자할 시간이 없어. 근데 요즘에 게임 안 해. 그럼 뭐 해? 유튜브 봐. 유튜브 봐? 그러면은 이제 너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아빠는 어떤 사람 좋아한다고 했어? 천재. 아까 저번에 천재 얘기했던. 싫다고 했잖아. 천재는 왜 싫은 줄 알아? 몰라. 천재는 내가 계속 일정한 생각을 그냥 계속 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천재는 잘하는 사람인데. 1%겠지만은 노력하는 사람은 99%의 노력으로 천재를 이길 수가 있어. 난 천재야. 아빠는 싫어, 천재는. 그럼 나 천재 아니야. 그래. 나 멍충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된다고. 그럼 노력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아니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 좋은 노력 거고. 안 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되지. 그냥, 그런 왜, 말이 그냥. 있다는 아빠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힘들다고 너 안, 안, 아빠 따라오네 안 따라오네 이런 얘기 하면은 다음에는 이 아빠랑 같이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 아빠는 너 나이 때 운동만 했어 초등학교 때는. 진짜로? 근데 운동만 하면은 다른 분야에는 바보가 된다. 운동만 아는 사람만 돼.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방면에서 성현이 보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안해 아빠는. 친구들도 하고도 잘 어울리고. 근데 이제 네가 학생이니까는 공부에 좀더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그치?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집중해서 집중력 키우려고 산을 데리고 온 거야 아빠가. 요큰 산에서 난초를 찾으려고 아빠는 산에서 보물 찾기 하려고 엄청 돌아다녀.
그것저것만한 거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겠어. 그치? 오늘은, 아빠는 뭐 오늘 단추 못 봐도 돼. 근데 너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얘기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성현이랑 아들이랑. 앞으로 아빠가 가져가면 따라와. 오늘은 아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